큐트스트와 함께하는 야동 이번은 미션 영상입니다. 우리 이 아이폰이 내는 기계음과 똑같은 소리를 우리 몸으로 내보겠다라는 미션이에요. 어떻게 할 거냐?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는 우리 다른 야동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 녀석 지금 1081.33Hz 그러니까 1초에 1081.33번 진동하는 소리를 내도록 맞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으로 이제 파형을 읽어 볼 거예요. 이 파형 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? 요게 지금 시간이었죠. 한 칸이 똑같은 시간. 그 다음에 요 위아래로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. 소리를 눈으로 보게 나타내 주는 거죠. 과정은 이겁니다. 첫 번째 기계음으로 아이폰에 1081.33Hz를 만들고 스크린 캡처. 그 다음 선생님이 휘파람을 같이 내서 한번 스크린 캡처. 그 다음에 어떻게? 선생님 혼자 소리 내서 스크린 캡처. 그 다음 어떻게 해요? 사진으로 한번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이제 선생님이 소리를 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세 가지 소리를 전부 캡처했어요. 소리를 제대로 선생님이 미션 수행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진을 보면 자, 마지막 요 세 개의 사진이 아이폰 혼자 낸 거, 기계음, 그 다음에 같이 낸 거, 그 다음 혼자 낸 겁니다. 선생님이 볼게요. 지금 여기 딱 맞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가 지금 마루고 여기가 골이죠. 여기가 중심이고요. 그럼 요 한 칸 동안 이 마루가 몇 개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. 이게 아이폰 기계음이 낸 거예요. 자,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세 개가 조금 안 들어갔죠? 세 개가 조금 안 들어갔습니다. 이게 바로 뭐다? 기계음이 낸 소리다 라는 거고요. 그 다음 같이 낸 거는 어떠냐? 역시 또 딱 맞는 데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. 네, 여기서부터 하나, 둘, 세 개 조금 안 되게 들어갔네요. 어? 지금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죠. 자, 하나, 둘, 셋. 분명히 사진이 넘어갔어요. 갔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선생님 혼자 낸 겁니다. 여기서 보면 역시 여기서부터 마루 개수 하나, 둘, 세 개 조금 안 들어갔어요. 오, 얍. 자, 이걸 무슨 사진이냐? 요 끝에 사진이죠. 여기부터 하나, 둘, 세 개 사진이에요. 아이폰 기계음, 그 다음 같이 낸 거, 그 다음 선생님 혼자 낸 겁니다. 똑같은 소리 냈는지 한번 볼게요. 다시 아이폰 혼자 낸 거 보시면 여기부터 한 개, 두 개, 세 개 조금 안 들어갔죠? 그 다음 여기 지금 작은 칸 보이시죠? 여기 진동의 폭이 한 칸에서 작은 걸로 하나, 둘, 세 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. 아이폰 혼자 냈을 때. 그 다음 같이 냈을 때 역시 어떻다? 소리는 하나, 둘, 세 개 조금 안 들어갔고 어때요? 여기부터 오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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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부터 보면 진동의 폭은 요 한 칸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하나, 두 개. 어? 방금 전에는 몇 개였습니까? 하나, 둘, 세 개. 세 개 조금 안 되게 내려왔죠? 그런데 같이 냈을 때는 어떻다? 그렇죠. 하나, 두 개 정도. 두 개 정도 내려와 있다. 누가 더 진동한 폭이 커요? 같이 냈을 때죠.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폰 소리하고 선생님 소리가 합쳐졌을 때보다 이 진동의 폭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고 혼자 냈을 때는 어떻게 되냐? 일단 진동의 폭은 어때요?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큰 거 한 칸에서 작은 걸로 하나, 둘,
3개. 조금 덜 내려왔네요. 오! 아이폰 혼자 냈을 때랑 거의 똑같은 폭으로 진동하고 있네요. 그쵸? 똑같은 폭으로 진동하고 있죠? 그 다음에 진동한 횟수는 어땠다? 여기서부터 보시면, 아이고, 여기서부터 보시면 하나, 둘, 세 개 조금 안 되게 진동을 만들어냈다. 아하, 그러면 선생님 거의 미션 성공한 거죠. 자, 진동한 횟수가 똑같았습니다. 그 다음 진동하는 폭도 거의 똑같았어요. 그 다음에 뭐예요? 파동 모양이죠. 소리의 3요소. 파동 모양 어때요? 마루골, 마루골, 마루골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 아이폰 혼자 냈을 때 어때요? 마루골, 마루골, 마루골 이렇게 쭉 깨끗하게 나왔습니다. 미션 성공! 자, 여러분도 한번 휘파람 소리와 혹은 다른 걸로 내도 됩니다. 우리 몸으로 낸 소리, 그 다음에 이 기계음이 낸 소리, 이게 똑같은지 한번, 아니 똑같이 낼 수 있는지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나는 미션 성공했으니까, 성공하시면 선생님께 오셔서 님아 성공했삼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.